안녕하세요. 까망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식호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클라리넷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복식호흡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복식호흡의 목적은 많은 양의 호흡을 최대에 담아두기 위한 데 가장 큰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복식호흡을 통해서 긴 연주를 끊이지 않고 연주할 수 있도록 함도 있고, 호흡이 많아야지 체내 많은 호흡을 담아듬으로써 긴장하지 않고 실수 없이 연주할 수 있게 숨쉬는 방법 편에서 이유를 다 설명드렸어요. 자, 일반적으로 복식 호흡을 이제 설명할 때 들이실 때 배가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습득을 할 수 있는지 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이 방법은요, 복식 호흡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의 신체를 이해하면은요 아주 간단하게 복식 호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축구 선수 혹은 육상 선수, 이런 운동 선수들을 보면 거의 복식 호흡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약간의 흉식 호흡이 섞여 있기도 하지만, 격하게 우리가 소위 말한 띤박질을 하고 난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은 복식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숨으시죠? 우리가 격하게 뛰고 난 다음에 숨을 쉴 때 이렇게 숨을 쉬진 않죠. 보통 이런 식으로 숨을 쉬잖아요. 체내의 산소가 빨리 원활하게 공급해야 될 때면은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숨을 쉬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점을 이용하면요 간단하게 복식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심플해요. 허라는 발음을 가지고 낮은 소리로 천천히 들이쉬면 돼요. 그쵸? 자, 배에 손을 대시고요. 천천히 허. 우리가 겨울에 이렇게 손을 녹일 때처럼, 자, 그 방향과 역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물론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어느 정도 어깨가 움직이거나 이 가슴이 움직이면서 흉식호흡이 섞일 수 있어요. 하지만 숨 쉴 때 배가 자연스럽게 나오시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악기를 연주할 때 숨 쉬는 발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악기를 물고 이렇게 숨을 쉬는 분들이 많으세요. 복식 호흡이 익숙하신 분들은 발음과 상관없이 복식 호흡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숨을 쉬실 때 소리가 나면서 히 또는 해라는 발음을 가지고 숨을 쉬시는 분들은 복식 호흡 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이미 저 가슴과 지금 어깨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복식 호흡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발음하고 소리입니다. 자, 허라는 발음을 가지고 낮은 소리를 내면서 숨을 쉬어야지 정상적인 복식 호흡의 시작이 되거든요. 물론 익숙해지시면은 소리를 내지 않으시고도 복식 호흡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배우시는 단계에서는 인위적으로 소리를 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발음을 하면서 숨을 쉬는 이유는요, 허라는 발음이 입안의 공간을 넓혀주면서 단시간 내에 가장 많은 호흡을 들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히나 해라는 발음은요 입안의 공간이 좁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당연히 많은 호흡을 들이실 수가 없겠죠. 또한 클라리넷을 연주하시면서 히 혹은 해라는 발음으로 숨을 쉬게 되면 입안의 공간 사이에 혀가 중간에 끼어 있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호흡을 들이실 때 방해 요소가 됩니다. 복식 호흡을 연습하시는 것도 좋지만 호흡의 발음을 신경 쓰시면서 숨을 한번 들이셔 보세요. 그렇게 연습을 하신다면 복식 호흡에 굉장히 쉽게 도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소리를 내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복식 호흡에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주의사항은 복식 호흡을 통해서 악기를 연습하실 때 처음에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들이시고 악기를 부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지금 잘못된 습관을 가지신 분들, 히 또는 해 발음 혹은
이렇게 숨 쉬시는 분들 안 되고요. 악기를 부실 때도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신다면 복식호흡을 조금 더 쉽게 습득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서두르지 마시고 이것도 구분 동작으로 자 하나씩 해보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부시고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숨쉬는 방법에 대해서 다 설명드렸죠. 푸 하고 내뱉고 허라는 발음으로 낮은 소리로 중요한 건 낮은 소리로 호흡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호흡이 높은 소리로 들리면 안 되고 이렇게 들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하시면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